그러니까 8일날 7시 되기 전이었어요. 전화가 와서 어머니 저기 놀래지 마세요. 저기 주희가 죽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. 자다가 편히 사망을 했습니다. 그 말밖에 기억이 안 나요. 보면서 이 아이 몸의 상처 부분이 다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. 압박흔도 있고. 이런 살점이 귀 뒤에도 5cm가 떨어져 나갔어요. 그리고 골반도 7에서 8cm가 뜯겨져 나간 것처럼 등짝도 뭐 12cm가 기계로 아예 찍어놓은 듯한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. 그리고 대장, 소장이 비어있다는 거예요. 그냥 굶겼다는 거잖아요. 그 교사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주의를 1시 19분경에 이제 마지막으로 음악만 틀어주고 딴 방 가서 잠을 잤다고 있더라고요. 5시 55분에 알람 소리가 울려서 주의 방으로 달려가 봤더니 주의는 이미 의자 팔걸이와 등받이 사이에 실신한 상태였었다. 이제 출동을 했을 때는 딱 봤을 때 이미 사망한 게 오래됐다라고 얘기를 하세요. 최소한 못돼도 3, 4시간이. 주위 사체를 확인하시겠냐고 들어가고 지하로 내려갔더니 문 앞에 딱 들어서자마자 젊은 사람이 저건 뭐야 그러더라고. 주위 부모님이시라고. 그러니까 빨리 끌어내 그러더라고. 제가 힘이 있습니까? 그 장정들이 끌어내니까 끌려 나왔습니다. 그분들이 오니까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기까지 어떻게 나오셨냐고 저쪽으로 앉으시라고 접대를 해놓고서 이제 진술을 받더라고요. 아버님, 저희 검사님이 아이에 대한 상처를 좀 확인하고 싶다고. 그러더니 한 10분 정도 침통하게 막 그거 하시더니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유가족하고 변호사님인데서 그러더라고. 제가 학대나 이 타살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할 테니까 저만 믿고 고인에 대한 예우가 아니니까 보내주시는 게 어떻습니까? 저만 믿고 보내주십시오. 뭐 더 할 얘기가 있어야죠. 우리 3일 있다. 그날이 금요일이었을 거예요, 아마.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절차를 밟아가지고 어디 이제 화장을 했습니다. 그때는 다 이제 해결된 걸로 알았습니다. 변호사님한테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. 검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. 제가 지금 충주로 가겠습니다. 그래가지고 달려갔습니다. 그랬더니 주의 사건 박 검사님 만나뵈러 왔다 그랬더니 아 잠깐 기다리시라고. 인터폰을 넣으시는데 그 사건은 이미 내 손을 떠났기 때문에 만날 이유도 없고 얘기할 이유도 없다. 그렇게 5개월이 넘도록 재부검을 요청했는데 안 되더니 화장하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이제 재부검을 한다는 거예요. 그래. 네, 화장을 하니까 깨끗하게 없어지니까 이거는 뭐 진짜 이건 대한민국엔 법이 없는 것 같아요. 무법천지가 없고 선생님 뭐라고 적혔냐면 내가 다른 방 가서 잠깐 졸았다 잤다 그거는 양심선으로 보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함 이렇게 해놨어요. 무혐의 결정문에. 자고 일어나면은 그 상처가 나더라까지 몸부림치는 주위 형상이 떠올라요. 그럼 막 소리 질러 그러면 집사람이 깨워서 보면 베개가 다 눈물로 젖어버려요. 그러니까 흘리고 싶어서 흘린 게 아니라. 전국 돌아다니면서 서명을 받았어요. 늦은 시간까지 진짜 뭐 서울 지하철도 가고 대학교 앞에서도 일일이 서명해서 받고 그런 게 이제 시위도 10시간씩 하면서 그게 한 3년이 지나갔어요. 그나마 억울함을 좀 풀고
본부가 끝까지 가야 아, 내 부모는 그래도 내가 저기 하면 끝까지 나를 지켜줄 거라고 보거든요. 아이한테 가고 싶어요. 아이들 데리고 못 갔어요. 그러니까 자신 있게 아이한테 이제 이렇게 뭐 그 아이 뿌려준 데를 못 가봤어요. 동생들이나 이제 데리고 가봤습니다. 예, 그래도 이렇게 했다 이 얘기도 하고 아이도 불러보고 싶고. 예.